자, 수방사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부지예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아파트만 해도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고 그 대비했을 때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같은 면적이 한 13억에서 한 15억 정도 하다 보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시세 차익이 한 5억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하냐라고 본다라면, 자, 지리적으로 본다라면 바로 북단 쪽으로 이렇게 쭉 보면 한강이 자리를 하고 있죠. 이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경관이라는 것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일정 부분 주고, 뭐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크게 에너지를 받는 곳이 한강에 대한 조망인데, 한강하고 상당히 인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13억에서 한 15억 정도가 인근 아파트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좌측을 보게 된다라면 여의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는 곳, 결국은 향후에 재건축 단지로서의 개발에 기대가 큰 곳이 이 여의도입니다. 상당히 면적도의 상업지역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그 상업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그 고용에 대한 그 창출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카이라인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곳에 이제 일자리하고 맞닿아 있는 점, 그리고 길을 하나 건너게 된다라면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향후에 개발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용산 이런 것들이 가격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물론 역하고 좀 거리는 있긴 해도 9호선이 갖고 있는 역세권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도 상당히 좀 인기가 있겠죠. 좌측으로 보면 1호선, 9호선이 갖추고 있고, 또 우측으로 보면 노들역 9호선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역 사이에 있는 위치입니다. 올림픽 대로를 이렇게 쭉 타고 강남과 출퇴근을 하기에도 좋죠. 진지륜로 좋죠. 근데 여기 이런 아주 훌륭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왜 논란이 되냐면은, 이런 좋은 자리들 여러분들이 다 싸게 분양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뭐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 평균 분양가가 9억 5천이라고 하면 10억 아래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강을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로서 굉장히 훌륭한데, 현실적으로는 이 분양가를 반영하지 않고서는 공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용들을 보면 수방사의 분양가 변화를 한번 보면, 예전에 추정 분양가가 한 8억 7천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8억 7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요 분양가격이 확정 분양가가 9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대비했을 때는 그 가격이 추정 분양가보다는 한 뭐 한 7%에서 10% 정도,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그 금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방사라는 지역 자체가 사전청약 경쟁률이 높았거든요. 그때 보니까 그 일반 경쟁률을 보면 645대 1 정도로 나왔는데 공공분양에서 가장 높은 그 경쟁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당첨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뭐 이렇게 그 여기에 내집마련을 하느냐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수방사 같은 경우 보면 최고 높이는 한 35층, 그리고 5개 동으로 구성되고 한 550가구 정도가 들어가니까 이런 9호선이라는 그 양쪽에 그 역세권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좌측에는 여의도라는 그 뭐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 지역이 자리 잡고 있고, 상단에는 한강을 가지고 있는 곳에 10억 아래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뭐 미래에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이 추정 분양가 8억 7천 대비했을 때 확정 분양가가 9억 5천으로 올랐다. 그러니까 공공도 이런 분양가를 억누르는 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아, 이 분양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 못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접근을 한다라면은 계속 분양을 받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입주 예정 시기는 2028년 12월이라고 하는데, 뭐 공사 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한 2, 3개월 정도 딜레이 되면 한 2029년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 인천계양 A3블록의 분양가도 보면, 이 추정 분양가가 서울에서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다라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인천계양 같은 경우는 주변에 주택 공급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도 좀 저렴한 곳에서 이런 가격들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겠죠. 올라가는 금액 자체가 사전 청약 때만 해도 약한 3억 4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확정 분양가가 평균으로 보면은 3억 9천만 원 정도. 그리고 많이 올라간 곳 같은 경우는 뭐 분양가 대비했을 때한17% 정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 분양을 받으시려고 했던 분들, 특히나 인천계양은 좀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 봤을 때는 좀 실망감을 가질 만한 분양 가격이 형성이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 청약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A3블록 55제곱미터 추정 분양가가 요 가격이었잖아요. 근데 본청약 지금 곧 있으면 이제 진행될 예정이긴 하지만 그 청약 기간이 1년 정도 밀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분양과 청약 시기를 좀 당겼다라면 이 정도 올라가진 않았을 텐데, 미뤄진 그 시기만큼 분양 가격이 올라갔다. 그리고 올해 본청약 진행되는 곳들 뭐 13개 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예정됐던 기간보다도 기간이 미뤄져서 한 1년 8개월까지도 늦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안에 올라갔던 시장과 공사비 이런 것들을 수요자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 이거 공공분양 받으면서 내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한 것보다는 공공에서 약속하는 그 기간이 딜레이 됐는데 분양가는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 신도시 사업 같은 경우 LH나 경기주택공사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 증액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올라갔다라는 거는 좀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이런 공사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낮아지기는 힘들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공사가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냐라고 보면 그것도 좀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이 3기 신도시의 어떤 토지들을 일반 그 사업자들이 이제 공사비를 반영해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증액되지 못하는 그런 공사비를 가지고 서울도 아니고 이런 수도권과 인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예전처럼 그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3기 신도시를 바라볼 때는 예전처럼 3기 신도시는 정말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내가 사전 청약에 도전을 해볼 것인가, 또 본청약까지 해서 내가 입주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상당히 많은 수요자들이 지금 그 사전 청약 이후에 본청약까지 하지 않는 그런 결과까지도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 잘 참고하시고, 이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분양 단지도 여러분들이 좀 선별적으로 보시는 전략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청약 단지나 청약 시장에 참여를 하겠는데 좀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전화가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뭐 상세한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또는 이그뭐 청약을 받는 것보다는 뭐 다른 형태의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전략들 저희가 좀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